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주라기 아크 다이노 육식성이란 게임으로 노래가 없네요. 그거는 별개로 써 있는 걸로는 아크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크와 관련된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찌됐건 아크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모험가님.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저는 핸드폰 게임을 앱플레이어를 통해서 컴퓨터 돌리고 있는 거고요. 별점은 4.2짜리 게임입니다.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라기 공식 동물의 방주는 카드 게임입니다. 원래 써있던 카드 게임 이름은 약간 다른데, 뭐 플레이어는 카드 8장의 덱을 갖습니다. 카드는 전투에 명령할 수 있는 공입니다. 공룡이란 뜻인지 아니면 공격이란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카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적과의 매치를 플레이할 때는 카드를 많이 놓으세요. 좋아하는 공을 선택하고 남아의 덱을 만드세요. 훈련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가죠. 이거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자, 트리케라톱스와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게 아마 마력 잼 같은 거겠죠. 그리고 라이프가 5000이네요. 3개를 소모해서 트리케라톱스를 충성스러운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이 카드를 플레이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나타냅니다. 아, 공격력이네. 명중시킬 때마다 몇 점의 피해를 주는지 나타냅니다. 패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견딜 수 있는지 나타냅니다. 공격력 490에 체력 1300이라는 소리죠. 되고 있는 거야? 됐네요. 적의 체력입니다. 목표는 적의 체력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체력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나를 내주세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충전됩니다. 한 턴에 다 충전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씩 충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기 명중했습니다. 내가 트리케라톱스 좋아하는 거 알고 처음부터 이걸 내네. 아크에서도 트리케라톱스만 잡았죠. 전투 승리를 냈다. 이번에는 적이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푸소그나투스를 플레이했어요. 반격하는 게 좋아요. 이게 능력치가 다안 뜨네. 일단 체력이 150이라는 거겠죠? 마나 소모는 다는 게 보였을 텐데. 얘를 트리케라톱스를 내라. 어우, 속도가 다 있네. 적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80. 아직 그, 걔다. 콤핀가? 걔네 그 음식 훔쳐가는 애인가 보다. 아니면 조그만 애걔 덤비는 애. 쟤는 그거네 파라사우루스 아닌가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그 캥거리 같은 애네. 아 위치가 다르면 또 공격이 다르게 들어가. 얘네 자. 얘는 또 뭐냐? 봤던 것 같은데 길가에서 한번. 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채워야지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된다. 그리고 공격력이 좀 세거나 빠른 애를 내놓으면은 기습 공격이 되겠네요. 난 튼튼한 게 좋아. 여기에는 볼수 있듯이 특정 카드는 특성이나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특성은 전투에서 큰 전략적 우위를 줄수 있습니다. 빠른 공격 속도는 매우 호전적이며 매우 자주 공격합니다. 특성이 있는 카드를 상대로 플레이할 때는 조심하세요. 이러한 도전에 상대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스티키 로크의 빠른 공격 속도를 반격하기 위해 체력이 높은 플레이를 하세요. 아, 잠깐만, 능력치가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아니 누르고 있으면 보이나? 아닌데? 하여튼 내자. 모르겠다 나도. 빠르고 공격적이다. 어휴, 흡수 능력을 가진 공룡은 플레이할 때마다 적의 현재 에너지를 일정 수준 경감시킵니다. 아, Z가 저거다. 시간은 금입니다. 빨리 내세요. 얘는 뭐죠, 근데? 얘는 좀 약해 보이는 트리케라톱스 같은데? 공룡 이름이 다 있겠지. 기습 공격은 먼저 보자마자 때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랩터죠, 이거? 아닌가? 왕도도 같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갈 시간입니다. 알로사우루스 이 카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딜로포, 걔네 독발사하는 애네. 이구아노. 사실 저도 아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딱 시작을 해서. 저렇게 뭐 어제 영상 올렸죠, 제대로. 라투스. 프로토 라톱스. 이거 하다 보면은 공룡 외워서 아크에서 할때 잡으면 되겠는데. 특성 같은 것도 알게 되고. 푸소그나투스. 피로랍토스. 다이아몬드. 이 공통화폐가 다이아몬드네요. 8장의 카드를 받아줍니다. 카드 컬렉션을 보기 위해서 모든 카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기 8장으로 이루어진 덱입니다. 공 컬렉션이 성장할수록 최고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집할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전장으로 돌아가 새 적을 맞이하세요. 아, 저 이제 카드 좀, 이게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코스트가 있고, 딜로프 3코스트네? 아까 그 트리케라톱스가 없네요. 아,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기본 덱이라는 게 없네. 그럼 이게 덱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표시가 뜬 거겠죠? 일단 가겠습니다. 캠페인. 재밌겠는데, 이거? 아크는 소멸할 게 거의 없잖아요. 배틀그라운드를 보세요. 어드벤처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충분한 훈련을 하셨다면 모든 상대를 물리치는 단한 사람이 되어 세계의 덱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사라진 제국이라는 전장을 퇴폐, 그곳으로 가세요. 가죠. 상대 카드. 가죠. 트리케라톱스가 마음에 드는데. 덱에서 핸드에 4장을 받습니다. 이제 카드를 내라는 건데, 행운을 빌어요. 그냥, 턴제죠? 턴제죠, 이거. 내 턴이 지금. 자, 턴제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무조건 내는 건가 봐. 아,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아, 만화가 이거 시간이네. 얘로 내자. 내가 틈새 보인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뭔 일이야. 2개. 딜로퍼 한번 내보고 싶은데. 아니, 제가 냈다. 제가 냈으면 볼거 없지. 아, 얘가 공격이 그 빠른 애들이다. 기습. 기습이라 좀 어찌됐건 센 애들. 오골드와 메달 하나 받아줍니다. 카드도 하나 준것 같네요. 왼쪽에 보시면. 또 다른 팩이네요. 보상은 4개슬롯 중 하나에 놓입니다. 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번에 한 개의 카드 획만 열수 있습니다. 카드 탭에서 열기 시작하세요. 잠금 해제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탭하세요. 해제하고요, 일단. 아, 이때 광고가 나온다. 괜찮네. 화면 바뀔 때마다 광고 나오면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거의 무료 게임에 가깝게. 과금이 필요 없는 게임이라는 것 같고. 그 게임은 뭐냐, 또? 근데 이거 광고를 언제까지 할 거야? 아, 광고를 보고 여는 거라고? 무료가 저게? 아, 나 처음이라서 해준다는 건줄 알았네.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그큰 거네요. 되게 세 보이는 거 나왔네. 파라사우루스. 아, 이게 파라구나. 처음에 알짱거리는 거. 코인. 세 개가 나오네, 하나에. 한양 준줄 알았는데. 새로운 카드를 볼수 있고요. 샵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 컬렉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카드는 기존 카드보다 강합니다. 더 강한 카드로 바꿔주세요. 능력이 다 있네요. 일단 얘 바꿔주겠습니다. 얘랑 얘랑. 이거 재밌는데? 재밌지 않아, 꽤? 나 얘 넣을 거야. 얘 되게 세다. 얘는 이거 필요 없겠죠? 저는 튼튼한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트아, 안녕하세요. 덱에다가 얘랑 교체를 하겠습니다. 8장 제한이네요. 야, 아크를 요즘 화면 설정 바꾼다고 몇 번을 하고 아크 카드 게임까지 하는 이 집요함. 끔찍하죠? 아크 모바일 게임도 두 개나 했는데. 다음은 레벨 1짜리다. 별로 센건 없네요? 에이, 가죠. 센거 하나만 내도 그냥 다막 제압해 버리니까 이 게임이. 8포인트 주는 거 처음에. 아니, 치료 시작이야? 이거.
보내고 보내고 무조건 센 거. 아, 저거 좀 아프다. 세죠? 한 방. 어우, 좀 센데 저거? 아, 저 3코 냅니다. 아, 4코 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4코 내. 그래. 한 대 몸으로 받아준 다음 셀라나 보다. 저 브라키오 저기 있으면은. 아, 러스트 레이크 엔딩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아직 시크릿 스테이지가 있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볼게 남았어요. 어, 센 거 나왔네. 어, 별로 안 세네. 캠페인이라서 쉽네. 초반이라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크릿 스테이지라고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아직 완결을 안 냈습니다. 잠금 해제. 아, 이런 식으로 여는 거구나. 다음 캠페인 하죠. 다음 캠페인으로 이동합니다. 어, 이거 세 보인다. 어, 얘는 되게 센데? 세 개나 있네, 이런 거? 네 개짜리가? 아, 13화 두 개 썼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아, 그렇네요. 어,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아, 정신 좀 놓고 사나봐. 이거죠? 들어갑니다. 브라키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1750. 훌륭하고요. 얘 가자. 약한 애들부터 제압을 하고. 아, 이거 4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더 이게 세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잡겠지. 4에서 내가 한 대 맞고 바로. 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세다. 두 마리까지 잡겠는데. 딜도 세고 몸도 튼튼하고 짱이야. 아, 좋아요. 어, 이거 잡아야겠다. 내일 잡아야겠다 이거. 커서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괜찮네.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깨져? 열죠 그냥. 딜로포사우루스 곱하기 8? 코인 두 개밖에 안 났어? 아, 이거 열어줍니다. 파키리노사우루스 곱하기 8 코인. 이게 올라가야지 파업이 되나 보네 레벨이. 자, 다음 걸로 넘어가죠. 다음 공룡. 아, 아직까지 다 똑같네. 뭐 티라노 같은 게 보스일 것 같은데. 야, 얼마나 셀지. 근데 사실 브라키오 정도면은 티라노랑 싸워도 비벼지지 않나. 기가노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바로 하나 내서 상대를 주고 마수를 주고 내고.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 데미지 20이네. 야, 빠르긴 하다. 이거 진짜 게임 반영인가 보다. 야, 근데 좀 세게 들어온다. 아, 잠깐만. 야, 크로스 카운터 여기 먼저 때려. 먼저 때려. 350, 130 정도는 내가 맞아줍니다. 저 정도는 뭐 까짓 거. 딜로포로다가 딜로포가 이기겠지? 130, 140. 아, 이겨. 어, 나왔다. 빨간 거 나왔다. 다음 자리 하나 나면 이거 내면 되죠? 네, 무난하네. 아, 어차피 저거 돌아오기 전에 잡겠는데? 아, 다음으로 갑니다. 15레벨이 되면 풀린다는데 내 레벨이 지금 몇인지 그런 게 안 뜨네요? 1레벨이네. 레벨업을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 보스도 있다. 빨리 가죠. 얘네들은 뭐
지금까지 똑같네. 특별히 세진 않고 AI가 아까 그 브라키오 뜬게 걔가 지금 잘뜬 거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네요. 내구, 내구. 아 잠깐만 이게 좀 세다 딜. 오딜좀 세다. 좋아요. 아, 뭐 한칸 정도는 맞아 줘도 문제 없으니까 얘로. 야 진짜 세긴 하다. 빠르네. 되게 세다 이거. 잡을 수 있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불안불안하네 게임이. 딱 약간 이거 근데 에이, PVP 용도는 없고 PB 용도인 것 같네요. 아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 카드 게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다지 뭐 그다지 고퀄리티 아니라는. 이제 8시간짜리 팩이네.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중간에 나온 거. 레벨 2짜리 나왔지 이제. 4짜리가 나왔어요. 마나를 뺏고 공격수 빠르게 하는. 얘를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죠. 가장 힘든 전투 준비. 상대는 덱팩 지도자인 유디 모르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승리한다면 본인의 컬렉션 추가할 수 있으면 생우를 빕니다. 됐다. 이건 막으면 되겠지. 아, 좋아. 어우, 세다? 아, 이거 쟤를 잡아야 되나? 좋아. 아, 자, 많이 센데? 많이 센데? 4까지 버틸 수 있어? 일단 버티, 일단 버텨. 버티고. 아, 많이 쓰네. 아니, 이건 내야 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이겨. 쟤만 이기면 돼.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얘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세긴 진짜 세. 4000이네? 여기 내도 의미가 없죠. 얘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른 데 내야 되는데. 8짜리 이거 잡던 거 해야 되는데. 역시 두꺼운 애들이 믿음직해. 기술 같은 거 얄짤 없지. 원래 하스톤도 요즘은 카드가 워낙 TCG 게임 특징이잖아요. 카드가 많아지면은 점점 게임이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능력이 없는 대신 그냥 깡능력이 높은 카드가 약해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하스톤도 카드 게임이 좀 길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하얀 카드 쓸 일이 없잖아요. 뭐 그냥 누누 같은 것도 처음엔 막 쓰였는데. 유희왕도 그렇죠. 푸른 눈의 백룡 같은 거 시너지 되는 카드가 나오지 않나 안 쓰는데. 이 게임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크 자체가 뭐 오픈 베타를 한 지는 클로즈 베타를 길게 하긴 했지만. 유디모르프 그냥 주네 카드? 쓸모없는 거 나온 것 같고요. 아, 얘 에이스를 줬네 나한테. 한번 볼까? 유디모르프가 얘구나. 오, 2코스트? 아, 2코스트? 좀 볼까? 196배. 아, 별로 안. 아, 이거는 괜찮네, 얘는. 얘는 괜찮네. 얘는 3코 치고는 꽤 괜찮네요? 아니구나. 아, 얘가 되게 세다. 파라가 되게 세다. 파라가 센 애였네. 딜러프가 좀 많이 약하네요. 능력이 없는 거 치고는 딜러프가 좀 약하네. 나는 게임할 땐 딜러프가 제일 거슬렸는데 딜러프가 은근히 약하네. 딜러프를 교체해주죠. 이번에 얻은 2코스트짜리가 체력이 480이면 돼요. 2코스트인데 이거는 저거 대신 넣겠습니다. 얘가 2코스트인데 195에 530이야? 딜러프보다 세네? 아 기묘하다 게임. 얘 능력까지 갖출 수 있으니까 확실히 세겠죠. 코스트 제한 안 생각하고 그냥 뭐 내도 되겠는데. 카드 굉장히 센데 아직까지는 보스라고 할 만한 그런 강력한 카드 없었습니다. 이번 보스는 약한 카드를 보스로 썼고. 아, 위압적인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카드를 발견합니다. 오! 아, 좋지. 특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명심하세요. 이제
카드가 그냥 단순하게 이 팩으로 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첫 회 클리어 보상이 아니라 여러 번 던전을 돌면은 주는 형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던전부터는 보상 되게 많아. 이건 뭐냐? 하트는? 어, 얘다 뿔공룡. 모이칸도 있네. 원래 아크 공룡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플레이할 때 거의 못 봤단 말이죠. 이제 뭐 하나하나 나오겠지. 티라노만 줌에 잔뜩해서 도망을 못 갔습니다. 계속 걔네가 길을 막아서. 부활 능력을 가진 공은 플레이할 때마다 플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부활 능력을 가진 공룡은 플레이어를 일정 수준 치유합니다. 아, 치유를 한다고? 부활 능력인데 날왜 치유해줘? 뭐 지맘이지 뭐 뭐야. 자, 놓고 얘 튼튼한 거, 튼튼한 거, 오케이. 이길 수 있지? 어, 얘 나름 세다. 근데 얘 세네요. 아, 이거 아크 게임이 모바일로 나온 겁니다. 기묘하지 않나요? 야, 이분 이분 나가시면 되니까 여기는 뭐 센데. 아, 이분 내보내면 되니까. 우리 고층 빌딩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얘 DPS가 좋아서 세네. 오, 괜찮네. 역시 보스가 준거 다워. 아, 버텨주지 제발. 어, 얘가 이렇게 맞아? 근데 얘가 다 놓는다 딜을. 진짜 센데 얘? 어, 또 너무 센데 얘? 아, 되게 세다. DPS가 되게 빠르네. 하나 열죠? 이건 스태미너가 없네요. 던전을 돌면은 이제 못 돈다는 그런 게. 프로토 라톱스 플러스 8. 8짜리가 떴는데 9냐? 업그레이드 저기 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 스태미너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던전에서는 모두 무기.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카드는 이런 것도 나와? 이거 저도 들어서 알거든요. 캐찰이라 그랬나? 가장 큰새 아닙니까? 걔 아닌가? 벌써 주진 않나? 왜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얘도 나오니까. 빨간색인가? 파란색이네? 일단 다음 걸 넘어가죠. 비행 공룡이 그다지 쓰는 건 없나 보네. 하트 모양이 지금 부활 능력이다. 아, 얘다. 얘 내주고. 아, 좋아, 좋아. 센거 처음에 두개 나가서 막으면은 걱정이 없죠. 나중에 얘 내주고. 88에 지금 저렇게. 아, 체력이 안 되지. 아, 너무 세다, 근데. 아니, 아니, 팔았어. 팔아 가면 돼. 그치, 그치, 그치. 이길 거지? 이겨야 돼? 아, 이길 수 있을까? 아, 여기 얘도 진다, 얘도 진다, 얘도 진다. 아, 다음에 브라키.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만화 좀 빨리 찾으면 좋겠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최고의 DPS 왔다. 어, 와서, 와서.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어, 엄청 빨라. 진짜 세다. 어, 좋은데? 아니, 맞다. 이 카드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 이 카드 게임의 지금 유튜브 제목을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어, 정 영어로 못 치겠다 싶으신 분들은 번역기 돌리세요. 아, 작은 거 내자. 이건 작은 거 내고 작은 거, 작은 거. 어차피 한 줄만 이기면 되겠다, 이거는. 얘가 좀 거슬리는데, 얘는 얘 내면 되니까. 아, 못 내네? 아! 아니야, 일단 양쪽 이기면 돼. 양쪽 이길 수 있나? 나 지금 4코짜리인데, 일단은
얘는 이길 거예요. 어, 너무 체력이 많아, 쟤. 뭔데, 얘는 뭔데, 정체가 뭔데? 1400짜리야? 그 능력까지 있어? 3코야? 야, 뭐 이상해, 이거. 초당 데미지 55, 54. 어, 너무 센데? 51, 43. 이길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4차인데, 초당 데미지. 어, 그래, 그래. 빠른 애인데 체력이 없다. 아, 좋아요. 어, 얘 은근 잘 싸운다. 이름 뭐야? 아, 파라사우루스 이렇게 잘 싸운다고? 어, 뛰어다니면서 알짱거리다 맞아 죽는 애 아니야? 말도 안 돼. 야, 아직 걔네들이 안 나왔잖아요. 저한테 그 고통을 준 공룡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얘한테 난 고통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별로 안 세네 카르노가. 아니야, 잠깐만. 카르노가 64에 400. 카르노가 파라보다 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 파라사우루스가 아닌가? 열자. 구안용? 구안용? 구안용은 뭐냐? 아, 이게 능력치가 이게 다야? 아, 그닥. 골드로 인해서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아, 네, 그렇네요. 공룡 좋아하는 사람은 아크 좋아하는데 업그레이드 플러스 4? 이구아나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죠. 좋아하는 사람은 아크 좋아할 텐데. 아,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아, 이렇게 세지는 거야? 오, 괜찮다. 어, 2코 이 정도면 꽤 세네. 체력이 3000이 됐습니다. 아, 내 체력이, 카드게임 내부 체력이. 야, 이거는 정말 밸런스, PP 밸런스 신경 안 쓴 것 같네요. PP에서 다 따르게 바뀌나? 인내력 이런 거는? 가보자. 공룡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네. 사실 아크 같은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초등학생들 유입도 많고요. 혼자 하는 게임이 많으니까 아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PB도 재밌게 즐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맞춰서 했나 봅니다. 얘 내주고 약한 걸로 아, 속도로 누르죠? 어휴, 꽤 빠르다? 아,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어, 와, 왔어. 2분 왔어. 4코까지 버티죠. 아니야, 2코네. 업그레이드 하네. 얘가 버티고, 얘가 좀 싸우다가, 브라키로. 아, 얘, 이게 여기가 위험하네. 그래. 좋아. 육지형 서브 나우티카. 아, 저 서브 나우티카 추천으로 들어서 본 적은 있는데. 아, 왜 이걸 바꿨어? 아니야. 이겠지. 아, 완전히 못 보고 스크린샷만 몇 개 봤는데 어떤 게임인가요? 서브 나우티카. 어, 아크보다 뭔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픽 그런 게. 어떤 게임 전혀 모릅니다. 275? 아, 극혐. 아, 브라키는 업그레이드 쓰고 싶은데. 트리케라톱스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트리케라톱스가 안 나온단 말이야? 모든 카드팩이 다 채워졌으면 저도 시작하겠습니까? 바다에 생존하는 게임이다. 괜히 전투하죠? 조합을 해서 살아가는 게임이에요. 바다판 아크 그런 건가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봤는데 뭔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바다의 심해 생물 그런 걸 초점 맞췄으면 재밌긴 하겠네. 바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아, 역시 호적수 붙여줘야지 저건. 저분 호적수, 얘는 업글되네. 아, 좀 느렸다. 여긴 빠르네. 그치. 이기지. 딜로포 정도는 이기지. 그치. 아, 딜로포 좀 세다.
딜로 100이고요. 이기겠는데 뭐 체력 차이는 뭐 비슷하니까 아 이겼죠? 야 진짜 세다. 내 에이스를 이렇게 비빈단 말이야? 잠수함도 만들고 심해 생물 나오고. 아 심해 생물은 재밌겠다. 심해 생물 어떤 건지 궁금하네. 아 브라키가 누웠어. 이런 애한테 누우면 어떡해. 아 구한용 따위한테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거는 그냥 카드 게임의 이 게임성을 떠나서 그냥 공룡 게임이라 재밌네요. 어우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아 카드 못 얻는다 이제. 이거 좀 열어줘. 열어줘. 지사학이 이렇게 나오다니. 카드가 중요합니까? 사실 오늘 하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한 편만 찍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진 않죠. 자, 다음 공룡 보겠습니다. 지금 공룡들로도 충분히 다 깰 수 있어요. 저 공룡 뭐지? 이건 누구냐? 처음이 중요하다. 아 잘못 붙였어. 쟨 안됐는데. 아 좋아요. 이건 적당해. 이건 적당해. 많이 좀 때려놔. 두대 맞으면 가네. 많이 빼놓고 파라한테, 파라한테 넘겨. 철권 토너먼트야. 어차피 두 라인 이겼으니까 얘는 일단은 좀 빼놓다가. 아 다음 다 사네. 아 다 사네. 일단 이거 붙이고 여기다가 빠른 거 붙여서 잡으면은. 아 한 대만 때리지 이거 못 이기는데 이러면. 얘 아무리 얘가 빨라도 일단 맞고. 오케이 이길 수 있지? 열심히 해야 돼. 그치 한 번 더 그치. 야, 아 좋아 얘 뭐야 잠깐만. 디메르토? 디메트로? 이놈이 있어. 얘 걔 아니죠? 어 그 날 그렇게 초보존을 괴롭히는 스피노 아니네요. 스피노랑 티라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게임에. 걔네들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아무래도 후반에 나올 것 같죠? 근데 공룡 게임인 만큼 확실히 공룡만 나오네요. 아크처럼 뭐 거북이가 나온다거나 검치호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고 확실히 공룡만 나오네. 소신 있어. 이래야지. 근데 정갈도 안 나오고 뱀도 안 나오고 악어도 안 나오고. 악어 안.. 악어.. 아니죠 아니죠. 오 트리케라톱스다. 가자. 어디 붙이고. 아 아니야 나쁘지 않아. 3코 붙이고 2코 붙이고. 좋아요. 얘가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여기다가 얘를 넣어서. 그래. 아, 다른 애 뭐 알아서 이기겠지. 이기지. 이기고 얘 붙여주고 다 이기죠 그럼. 저거 다음 코스트까지는 마나 올라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이겨두면은 편하네요. 사쿠제 내면 되고 이제. 자 어야 서로 빨라. 좋아. 얘는 뭐냐? 알로사우루스 300, 320, 660. 어우 80? 얘가 제일 질이 세네 내거 중에. 야 잘 만던데 질리네요. 티라노가 안 나오니까 질리네. 게임을 길게 잡아서 나오려면 많이 먼 거 같고. 보스까지 볼까요 이번? 보스 보려면 많이 남았네.
아주 실공략 너무 사기야. 저 한 라인만 이기면은 비구통이잖아 저러면은. 먼저네. 아 잘못 잡았어. 아 일단 채워 채워. 나쁘지 않아 나쁘지. 피 깐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거 내서 한 번 더 까고 이길 수 있는 을 내야 되는데. 200이면 나쁘지 않으니까. 아 서른 뭐 한 대씩만 주고 받아도. 다른 곳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3코짜리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아예 근데 아 좋아요. 이기지? 아 이기고 이거 빠른 거 이길라나? 아 이겼다 빨라 이겨 아 한 끝? 아 크로스 카운트 좋아. 아, 그 정도면 크로스 카운터 정도면 뭐 괜찮지. 아, 이렇게 날파리처럼 나뭇가지에 지금 앉는 정도인데 500이야 체력이? DPS는 또 떨어지네요. 오히려 좀 속공연 같은데. 공룡들 때리는 거 보니까 좋구만. 아, 성체를 막 두들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에서 때리니까. 보기 좋네요 아주. 아크 관련 모바일 게임은 진짜 많네. 가자, 쭉 달리자. 어, 똑같은 거죠? 비슷비슷하죠? 저 달다람쥐 같은 게 적에 약하니까 쟤를 노리고 처음에 걔만 일단 피해. 얘 피하고 얘 양쪽에 저렴하게 내고 얘 내고. 오케이 깔끔해. 이길 수 있지? 한 대 맞긴 했는데 이길 수 있지? 야, 믿고 있겠어? 내가 약간 빠르다. 아 좋아 어, 이 아까보다 레벨 높은 것 같은데? 어 300이네 높네 훨씬 세네. 예 다른 라인도 뭐 적당히 이기니까. 아 여기가 밀리는구나. 아 밀리시는군요. 아 내주고요. 아, 가운데도 위험하네. 실능력이 없네. 내주고 잡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일단 더 때리고 막고 내고 깔끔하죠. 아 좋아 아 얘 좀 그런데. 그래 얘가 나갔는데. 야 진짜 DPS 장난 아니긴 하다. 한 대 때릴 때 400을 달게 하네. 다음으로 쭉쭉 갑니다. 조그만 거 3개 큰 거 하나. 큰 것만 일단 피하고. 아니 큰 거에 큰 거 붙여. 아 쟤야 일단 한 대 맞고 얘 내고 얘 좋아 아 에? 에? 어 이제 위험한데? 이제 슬슬 까야지 이기나 본데 팩을 좀. 크 위험해 서로 주고받고 한 방에 안 죽죠? 얘 되자. 패봐 좋아. 어, 3코에 뭐 나와봤자 뭐가 나오겠어. 얘 이걸 막으면 되니까. 업그레이드는 필요 돈이 지금 될지 모르겠네요. 돼야지 일 것 같긴 한데. 아 나왔다 힐 안에 나왔다. 아 힐을 처음에 하고 들어가나 본데 치사하게. 두 대 치면은 우리 브라이 이기니까 대장님이 이기실 테니까. 어, 얘 네가 너무 좋다. 잠깐만 어 좀 세게 나오는데
코스 마드트 팔아가 팔아가. 아, 두 방이야? 이길 수 있군요. 아, 됐지 그럼. 뭐 이겼으면 됐지. 아, 마드트 10골드씩 주기 때문에.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옆칸으로 가서 내 카드 강화. 이건 뭐야? 250이야? 아, 한참 남았네. 아, 이게 강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카드 이 포인트를 쌓은 것만 강화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 카드가 있는 거구나. 이거 쌓으라고. 아, 평이 5골드야? 그치, 쓰레기라 이거지. 콤피야. 저도 렉만 생긴다는 그분. 아, 여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 일단 내서 머리 좀 싸우게 하고. 저건 여기 뭐 제가 막아줄 테니까. 좋아, 좋아, 좋아. 어, 많이 아프네요. 아, 일단 얘 여기 먼저 이길 수 있는 데부터 이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많이 쓰는데 데미지 몇이야? 61? 아, 초상 61이라니. 아, 강력하시다. 이번에 얘를 내면은 이 정도 실력이면 이기겠죠? 아, 이분이 이기면은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설마. 이제 3코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메꿔줄 수도 있고요. 오, 진짜 세다. 코리토사우루스. 오,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아크에서 잡아야겠다. 코리토 여기 나왔어? 야,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게임 이거? 어, 그래도 얘 세다. 파라가 진짜 세다. 게임에 그 싸우라고 명령 내렸는데 혼자 도망가는 그 파라가 아니네. 그분이 아니야. 어우, 잘 싸운다. 잘 싸운다. 되게 잘 싸운다. 서로 한번 주고받고 받고 내고. 먼저 때리진 못하는구나. 기습하는 애 그거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6호면은 뭐 다 충분히 막으니까 문제 없을 거 생각합니다. 오, 얘도 세네? 아, 딜이 쓰레기구나. 이걸 안 막는 게 좀 신기하네요. 54인데 얘도. 얘 뭐야? 트리야? 타라톱스? 아니네, 다른 거네. 약한 거네. 2코. 그치. 2코 나가야지 이제. 공격이 전부 나보다 가성비가 좋네, 내 것보다. 위험해. 보스가 뭐가 나올지 진짜 거기서 승패 갈릴 것 같은데. 아, 5레벨이다 이제. 아, 해봐야 아는 거니까. 2, 1. 일단 붙여. 5레벨이어도 붙여. 아, 이길 수 있는 체력발로. 어, 24야? 야, 예, 빨간 점 다음 편이 못습니다. 아유, 아유, 뭐가 이렇게 쎄? 72야? 아니, 뭐, 3원피야. 아유, 너무 쎄. 아, 저거.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데, 얘 보내서. 아, 일단은, 크로스 카운터. 저쪽은. 여기는 아직 모르겠고. 네, 일단 내고 다음 사죠. 어우, 센데? 힘든데 이제? 너무 힘든데 이제? 그나마 다음 게 2코짜리라서 그래도 버티는 거지. 어, 2코 2코 좀 늘려야겠다. 아, 2코 늘려야겠네. 강력하시네.
얘는 딜은 안 나오는데 몸이 세니까 우리 DPS로 PS 보내주고요. 아, 전부 또 나왔어. 좀만 버텨줘. 덩치 싸움 시키면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이기죠? 이겼으면 됐죠. 일단 3코짜리 가성비가 되게 좋네. 한두 칭만 쳐도 충분히 딜 넣기. 왜지? 맞고 내고 오케이.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포인트 모아서. 아니야. 네네네네네. 아, 너무 세 진짜 쟤. 말이 안 돼. 좋아. 좋아. 300아. 말이 안 돼요. 300이라니. 네. 그나마 얘는 두 대다. 아니야. 나 그전에 이겨. 오케이. 보스. 이게 시간 있고 카드 다 열고 하면은 금방 깰것 같은데. 기본 카드로 하니까 너무 빡세네요. 자, 티라노 같은 거는 일단 하고 8레벨이야? 이거 뭐야? 스턴이 있네, 스턴. 얘도 흡이네. 얘는 뭐냐? 다 기본적으로 4레벨, 3레벨 왔다 갔다 하죠. 얘는 튼튼한 애도 있고요. 보상으로 얘 주네. 그 지구 이런 거 줘야지. 보상으로 저걸 주네. 이길 수 있겠지? 이겨야 돼. 덩치엔 덩치. 아, 8레벨 너무 튼튼하다, 쟤. 기절 능력은 상대를 일제에서 공격할 수 없기. 임시 비월상. 일단 여긴 이기겠다. 여긴 이기고. 일단 한 군데는 이기고요. 다중 공격은 여러 번의 피해를 준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일단 이건 잡았고. 아, 역한도 때리는 건가 보다. 이게 돼. 싼거 내서 일단 가운데를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네 그럼. 여기 먼저. 아, 다행히 파라사우루스가 나름 좀 4코 때까지 버틸 수 있나 체력이? 버티게 충분히? 치유 능력은 근처의 공력을 한번 치유합니다. 역한을 치유한다. 빨리 잡아. 코스트 없으니까 빨리 잡아. 4짜리 에이스. 얘 또, 아니 400이야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쿠리토 말이 안 돼. 이거는 가성비맨 보내도 질것 같은데. 얘 둘은 가성비맨으로 한번 막 메꿔주면 되고, 얘를 냅니다. 400이면 두 방이죠.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얘 내야 된다. 아니야 얘는, 이세 방까지는 안 가네. 38. 얘 내는 게 낫겠다. 또 나왔어 쟤. 일단은 여기는 가성비맨을 내고, 공격맨을 내고. 한 대라도 때려줘. 네. 먹는 귀신이야. 나좀 기다렸다 냈어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없나 봐. 쟤 왔다. 너무 세네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잖아. 400이 2100은 너무 심하잖아. 네이스가 이제 야 너무 심하잖아. 일단 양쪽 이기고 기절이 들어가니 지금 그 상황에서. 일단 이건 이기고. 오안 나왔다 그거? 여기다 힐 주는 애네. 저기다 힐이야? 일단 팔아 내고. 왔다. 저분 오셨다. 씨, 400이야. 뭐 당해낼 수가 없어. 한나이를 그것도 버릴 수도 없고, 얘를 내는 게 맞는데. 잡아야 돼. 그치. 탕끝으로 못 쳤어. 이것도 지니까. 무시하기엔 좀 아프단 말이죠, 얘는.
이게 오래 싸우니까 그 사이에 한 군 맞고 얘도 이기겠죠? 아, 저 두 번 치는 건가? 안 그래도 아픈데 저거 씨. 아유, 금방 녹는다. 그래. 한 대만 더 때려. 아, 저 박치기면 극혐이네, 진짜. 예. 한 방에 안 죽지? 그럼 몇 대 때리겠지.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아깝다, 이 가. 잡고, 이게 뭐 두 대니까. 박치기를 잡기에 4코스트를. 안돼, 졌잖아. 아, 또 졌잖아, 이러면은. 아, 씨. 아니, 코스트적으로 안 되는데, 지금 가진 것들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메타인데, 이거? 일단, 이쪽 풀어, 이쪽 풀고, 그래, 이쪽 풀고. 하, 가운데 좀 많이 맞는다. 얘가 두 대니까, 얘를 내. 그래, 내고. 버티면서 뭐 해주겠지. 아, 힐하는 것 봐. 진짜 극혐이야. 얘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 내자. 내고. 미리 많이 때리는 애를 내줘야 되는데. 그치. 그나마 지금은. 너무 강력하시다, 진짜. 이길 수 있어? 아, 못 이겨. 일단 3짜리 돼. 아, 한 끗이야. 네. 아, 또 나왔어, 얘. 어우. 얘, 내도 못 이기는데? 다음 거까지 맞아주자. 맞아주고, 내고. 아, 못 이겨, 못 이겨. 400이야. 아, 과하다, 너무, 진짜. 아. 하. 아, 자, 벌써 나오시면 안 돼요. 이제 패봐. 너보다 빠르니? 잡을 수 있니? 너무 두들겨 팬다, 나. 이게 원래 레벨을 좀 더 한 5, 6 정도 찍어서 내 체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능력보다도 얘 기본 깡이 너무 세네요. 2코에 지금 강한 공룡이 아예도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래야지 비벼질 것 같은데. 파라 얘가 일단 버티고. 막 죽으니까 나 죽으니까 버티고. 버티시고 버텨주시고요. 3코까지 버틸 수 있어? 아씨, 3코 버티고 나버리고 졌잖아. 아, 아니 얘는 안 되는데 지금. 쟤는 일단 옆 라인을 하고 4코까지 살 수 있나? 아, 졌어. 아, 일단 나가. 아, 야, 말이 안 돼.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해요. 야무치로 손오공 이기라 그러는 거야. 비벼지지가 않잖아. 뭐냐? 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마. 아, 보스에게 돈 주고.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카드 모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을 두면서 기존의 수집형 게임처럼 시간을 두고 카드를 해방하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고 댓글에 나는 무슨 카드 있는데 하면서 많이 달리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티라노가 언제쯤 나오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는데. 아, 어찌됐건 토너먼트도 있네. PVP가 있긴 한가 보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순수하게 RPG 형식 게임이라 PVP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공룡 강화하는 거, 이거는 순수하게 수집, 수집욕을 불태우게 할 수 있는, 수집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임이고요. 카드 게임의 뭐 그런 형식이 약간 다르게 아크에 관련된 게임답게
되게 그래픽 깔끔하게 나왔어요. 공중도 그렇고 전투도 그렇고 아크 자체가 최적화도 덜돼 있고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카드 게임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놀랍네요. 이건 뭐냐? 시간 체력 아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크 카드 게임이었고요. 카드 게임의 제목은 유튜브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재밌는 게임이니까 추천드립니다. 별점 4점인데 더 많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밸런스 이런 걸 아유 떠나서 밸런스 이런 거 떠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뿅 뿅.